스파를 스파르타로 거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습니다. 일상 속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한 번쯤 다들 이런 고민 해보셨죠?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 어디 없나? 그걸 이루어줄 1타 강사를 모셔봤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1타 강사 아프로디테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여기 카메라 보고 고릴라로 네. 보고 계시는 우리 보라를 보고 계시는 짝짝이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바프로디테입니다. 네. 우리 한번 자기소개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봐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 10kg를 뺐거든요. 요리를 하고 나서? 네. 요리만으로?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요리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네. 아, 요리 전도사가 좀 돼야겠다. 이게 해 먹으면 살 빠진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하게 네. 몸을 만드는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왔구나.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오게 된 거죠. 아, 라디오는 네.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완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긴장을 했구나. 너무 떨려요. 들어오니까. 아니 아까 카메라가 켜진지 모르고 혼자 네. 아 긴장해. 막 겨드랑이를 막 카메라에 대고 드는데 놀래가지고 지금 나와요 이러니까 어머! 겨드랑이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보라로 보시면 이런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아니 맛있게 건강하게 네. 다이어트 하는 거에 관심이 저 역시 굉장히 많고 아마 우리 짝짝이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나 몸 건강을 위해서는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실 70-80%는 저는 식단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음식에서 오는. 왜냐면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뭐하고 땀 빼고 폭식하면 사실 도루묵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보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다이어트 전과 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바프로디테님의 전후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을 빼셨다고 하셨죠. 네. 어머 이거 나와도 돼요? 어머 어떡해? 어머 잠시만요. 꺼지세요. 잘못 올린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해야 되나? 여기가 다리가 아니라 지금 팔. 아 약간 팔살이 굉장히 많으셨구나. 네, 상체 이렇게 부하게 뜨는 스타일. 상체 비만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하체 비만이었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약간 더 이렇게 더 찌는 데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찌는 데가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듣는 우리 짝짝이 분들을 위해서 일단 화장이랑 머리는 굉장히 이쁘게 했어요. 그리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솔직히 이때 이 원피스를 입으면서 나 오늘 굉장히 이쁜데? 라고 생각을 했죠. 했죠. 지금 좀 높은 데에 가 있어요. 꾸미고 간 거죠. 한껏. 약간 남산 이런 데 올라간 것처럼. 네, 그렇게. 꾸미고 갔다. 네. 이때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구도 자체가 또 안 좋은 구도긴 해. 아무튼 이랬고 이제 다음 사진 후. 다이어트 후 사진. 그 팔 어디 갔어요? 그쵸. 상체가 완전 빠졌어요. 다른 사람인데?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지금은요 청바지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배가 살짝 드러나고 팔이 드러나는 그런 딱 붙는 타이트한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도 예. 한번 이런 맞아요. 이게 제가 살쪘을 때는 원피스만 그렇게 입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째는 거야. 배가. 맞아.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사실 좀 낮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바지나 바지 그 안에 다리 사이가 네. 다 터졌었어요. 다리가 붙으니까. 이런 고민이 지금 막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근데 이거 진짜 공개 처음에 우리 작가님께서 근데 언니 이거 공개해도 돼요? 라고 제 사진을 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박수채에 목숨을 걸었다. 다 해라. 난 모든 걸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좀 우회되는데 지금 물을 수 없죠? 한번 제 사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전 사진 갑니다.
저 때는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인데 코가 블랙홀처럼 눈, 코, 입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일단. 자, 일단 설명드리자면 저기는요. 배 위에 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예전 전전전전전전전 남친의 흔적의 어깨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이때 웃으면서 선상 위에서 바람이 부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바람이 휘날리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아, 이렇게 웃으면서 찍잖아. 막 아, 꺄르르 막 이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사진을 봤는데 저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의 사진이 있나요? 잠깐. 아 진짜 어떡하냐. 어머 저거는 왜 행복하냐면요. 제가 하루에 다섯 끼를 먹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신. 네. 참고로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맑게 웃으면서 몸이 뒤로 나자빠진 사진이에요. 저 때는 제 친구랑 같이 길을 걸었는데 아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께서 절 보시더니 하는 말이 어 어머니세요? 분위기가 왜 그래요? 아,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쵸? 임산부석에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나 안 해도 되는데. 임산부인 줄 알고. 근데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굉장히 행복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때도 행복하죠. 먹고 네. 싶은 거 다 먹고. 그쵸 그쵸. 이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장혜민 님께서 저 후 사진은 없죠? 후는 지금 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V라인. 아 네. 저 수술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자연입니다. 네, 살 빠지니까. 진짜 성공하셨네요. 턱 라인이 제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진짜 자연이에요. 가끔은 이제 네. 어플로 이렇게 쓴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빗살토기라는 무늬가 자랑이에요. 자, 우리 장혜민 님께서 뭘 먹어야 빠지는지 오늘 시원하게 1타 강의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아 자신 있죠. 열심히 공부해왔죠. 사진으로 전과 후로 증명을 네. 했잖아요. 네, 무조건 자진이 있을 거고 이하나님께서 바프로디테님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아 이거는 또 사실 말씀드리려면은 다이어트를 결정적인 계기로 저는 안 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뭔 네. 소리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인데 이게 네. 저는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가고 싶었던 게 오. 다이어트를 안 해야 돼요 저희가. 아. 저는 아 제가 하도 그렇게 다이어트 하겠다 이래놓고 한 3일 잘 먹다가 갑자기 이만큼 먹고 폭식을 할 뻔했구나. 맞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찐 거예요 살이. 예를 들면 뭐 한 앞자리 바뀌기 전에 내가 네. 다이어트 결심했어. 근데 앞자리가 바뀌어버린 거. 그러니까 네. 위로 바꿔버린 그런 상황. 아이고 어떡하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앞자리가 위로 바뀌었다. 위로 바뀌어버린. 이건 굉장히 신박하고 네. 참신하고 그쵸? 지금 우리 짝짝이분들 중에 갑자기 뜨끔해가지고 몸을 들썩거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아 이럴 거면 그냥 다이어트 안 해야겠다 어차피 하려고 했는데 쪄버렸잖아요. 이게 반복이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냥 통통하게 살아야겠다. 네. 그냥 죽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통통해도 죽는 거 아니고 내 친구들 날 놀아주니까 그냥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사실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어요. 네. 이게 좀 과정이 좀 길긴 한데 먹고 싶은 거 다 먹다 보니까 이제 폭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하니까 이게 정상 체중으로 이렇게 싹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아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강박이 만들어내는 네. 그런 폭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폭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같이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일종의 보상 심리예요. 맞아요. 식욕이 더 살아나요. 맞아요. 다이어트 안 나가면. 그런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6일 굶고 일요일은 먹는 맞아. 날이야. 근데 그걸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막 6, 7개까지 먹고 막 배 찢어질 때까지 먹어버리니 그러면은 그 6일 한 거 다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입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맞아요. 그럼 다이어트 음식이나 요리를 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에요? 네, 그 무렵인데 비슷한데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이제 막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걸 막 먹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요리를 이제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돈도 아낄 겸 네, 나가지도 못하고, 못할 겸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해버리셨구나. 네 그렇게 하니까 건강하게 먹게 된 거죠. 이게 또 안 좋게 네. 아유 어차피 집에만 있고 안 나가고 하니까 뒹굴뒹굴 그러니까 저 역시 네. 그랬으니까 뒹굴뒹굴 맞아요. 하면서 그냥 먹고 살을 찌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역으로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원래 요리와 관련된 직업을 했었어요? 아 제가 원래는 승무원이었었어요. 살 빼기 전에?
살을 그러니까 잠깐 빼서 합격을 한 거죠. 우와, 잠깐 굶어서 합격을 했는데 또 이제 가서 다시 이렇게 늘어났어요. 속였네요. 아, 그 어쩜 살짝 그런 느낌. 살짝 이거는 사기치. 이거 항공사에 이거 어떻게 좀 이거 죄송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많이 기가 죽은 상태로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로 아무튼 제가 좀 뚱뚱한 승무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좀 낮고 폭식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만두게 됐죠. 편견이에요. 네, 맞아요. 승무원은 왜 이쁘고 날씬해야 됩니까? 아, 그쵸. 일만 잘하면 되죠.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네, 편견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일을 정확히 시작하게 된 확실한 계기가 있었어요?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그렇게 제가 코로나 시절에 요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다이어트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제가 10kg가 빠진 거예요. 어.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 재진 않았고 네. 사진첩으로 안 거예요. 이때까지는 요만한데 언제부턴가 요만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기간을 재보니까 3개월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요리가 좋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제 요리하는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네.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럼요. 요리가 너무 좋다. 배달 음식 먹고 뭐 어쩌다가 막 닭가슴살 먹고 이러면은 건강 챙기기 너무 힘들고 폭식 갑자기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알려주고 싶었죠.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 폭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3년째 계속 4년째도 이제 유지 중입니다. 성공이네요. 네, 성공이죠. 보통 다이어트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3년 이상 유지하면 성공이다라고 하는데 그쵸. 아닙니다. 성공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평생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평생 식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네. 그래서 다이어트 만약에 4년 5년 유지했다 제가 지금 4, 5년째 유지 중인데 먹으면 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조금 부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승무원 그만두고 그래서 저도 밥벌이가 필요하니까 네.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다니면서 릴스 같은 거 계속 올리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요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 사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몸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찌죠?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요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게 평생 여러분 평생 다 한 번 쪄봤던 사람은요 네. 계속 살이 그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의는 아니지만 네.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오늘 이제 바프로디테님이 나오신 이유는요 건강하고 맛있게 요리를 해 먹으면 유지도 되고 건강도 되고 오늘 그거를 또 알려드리러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 레시피랑 다이어트 레시피랑은 사실 좀 다를 거잖아요. 아 그렇죠.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럼 그 노하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다 뽑아갈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을 먹겠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고수들에게나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초급자잖아요. 네. 초급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맛있게. 일단 네. 맛있게. 일단 맛있게. 그 처음부터 다이어트식으로 한다고 맛없게 해버리면요. 이미 우리 입맛이 그거에 맞는 입맛도 아니고. 조미료 넣어 먹어도 되나요? 그쵸,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서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려먹는 거를 네. 보고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드레싱 그렇게 뿌려먹을 거면은 그냥 밥을 먹어. 라고 했는데 돈가스에 돈가스 소스 찍어 먹는 게 나을까요? 야채를 드레싱 소스 찍어 먹는 게 나을까요? 정확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또 그런 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때도 먹고 싶은 걸 먹어라. 그러니까 이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니 살이 쪘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초반에는 왜 좋은 약도 명현현상이라 그러나요? 저도 그것까진 몰라가지고 그거는 아, 네, 우리 1차 강사님께서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해봅시다. 네. 네. 약도 먹으면 살짝 이제 좀 부작용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약들도 있는 것처럼 네. 저도 다이어트도 일단 놔버리면은 조금 찌긴 찔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맞아. 나한테 그래서 폭식하지 않게 일단은 저의 레벨을 이렇게 한 단계씩 키우는 거예요. 다마고치 네. 키우듯이. 맞아요. 네, 그거를 완전 강추드려서 다이어트 식단이란 건 다이어트 레시피란 건 따로는 없다. 네. 일단은 본인 입맛에 맛있게 먹어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제 입맛이 조금 건강한 편으로 많이 와서 네. 이제 저도 한 3, 4년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건강한 편으로 온 거예요. 입맛이.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조금
조금 깔끔한 편이긴 하다. 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문자 한번 실시간 문자 확인해볼게요. 황동일님께서 야식 참기가 제일 힘들데 밤에 뭐 땡길 때 가벼우면서도 살 안 찌고 간단한 야식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우리 바프로디테님의 대답은? 저 있죠, 있죠. 오, 뭐가 있죠? 아예 공개해주세요. 이런 거 다 숨기고 가지 말고 다 얘기해주세요. 레시피 저, 간단하게 네. 설명이라도. 아, 레시피 간단하게 설명. 네. 저는 일단 어떤 식감을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바삭바삭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밤에는 소화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뭐 먹냐면 아이스크림 뻥튀기에 네? 껴가지고 아니 이게 잠시 지금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의 다이어트 아, 식단인데 그게 네. 뻥튀기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거죠. 그냥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달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뻥튀기에 끼면 뻥튀기는 당이 0이잖아요. 빵도 아니고 네. 뻥튀기는 이만한 거 이렇게 튀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이제 단계를 완전 낮춘 거죠. 오. 다이어트 하겠다고 밤에 야식 땡기는데 오이 먹으면 속상해요. 또 터진단 말이에요. 아, 그치. 이거 네. 먹다 보면 입맛이 돌고 네. 내가 왜 간도 안 된 걸 먹고 있냐. 내가 뭐 하자.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막 이러다가 네. 갑자기 오는 닭발 이렇게 시키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근데 최근에 먹은 야식이 그거여가지고 아, 알려드려. 참고로 여기서 저의 네. 꿀팁을 좀 얹어드리자면은 네. 요새 아이스크림 중에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아이스크림들이 아, 있죠, 많이 있죠. 나옵니다. 맛도 맞아요. 비슷하고요. 대신 금액대가 네. 조금 있는데 네. 할인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살짝 넣어드시는 완전 걸. 좋아요. 그리고 뻥튀기도 곤약 뻥튀기가 있습니다. 오,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 대체 식품을 네.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서 곤약 뻥튀기. 그러니까 바프로디테님의 네. 아이디어에 제가 살짝 한번 네. 얹혀보자면 네. 괜찮나요? 네.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 구하나하나이님께서 저는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재고 칼로리에 집착하면서 식단을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바프로디테님은 요리하면서 칼로리를 일일이 다 신경 쓰시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이어트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네. 살이 빠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완전 사실 맹신자예요. 너무 다이어트 쫓으면 안 된다. 네. 저는 건강을 쫓아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아. 네, 건강한 거. 그리고 그래서 저는 칼로리는 안 셌어요. 왜 건강 생각할 때 네. 칼로리 재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없죠. 대신 내용물은 조금 따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리할 때 뭘 신경 쓰냐면 살짝 내가 나의 영양사가 된 것처럼 탄단지를 조금 따져요. 네, 그냥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그건 온전히. 야채도 맞아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밥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고기 양 좀 넣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평소에 밥을 먹거든요. 따져야죠. 네, 그래서 칼로리를 따지시기보다는 그냥 탄단지 네. 그런 비율이 맞고 거기에 야채가 조금 들어가 있나? 이거를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말씀입니다. 자 이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건강한 다이어트식 레시피 공개할 거니까 가지 말고 딱 기다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프로디테님과 수업을 시작해볼 건데 맛있는 아주 그냥 아주 맛 좋은 그런 다이어트 식단 일대 강사가 콕 집어주는 맛있고 건강한 인기 레시피 베스트 3 바로 배워볼게요. 다들 이제 우리 짝짝이분들이요 다이어트나 건강 음식 관심 있다면 펜이랑 종이를 꺼내 들어주시고 다들 적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한 수많은 다이어트 레시피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레시피 3위 가보도록 할게요. 3위는 바로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에요. 와 아이스크림 하면은 그냥 살찐다 이런 느낌이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부터 약간 다이어터들에게 기분 좋은 말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도 네. 아이스크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냥 사 먹어 봤어요 아이스크림을. 네. 근데 너무 단 거예요. 입맛이 이제 많이 건강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쉬워요. 아까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조금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진짜 싸거든요. 뭐죠? 일단 냉동 블루베리 진짜 싸잖아요. 저희 이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거랑 바나나 얼린 바나나. 바나나도 그냥 집에 먹겠다고 사놨다가 이제 갈색으로 변할 때쯤 그냥 다 냉동실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바나나랑 두유 다 1:1:1로 해가지고 그냥 믹서기에 갈아버리면요. 진짜 달아요. 와 근데 맛있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나나를 그냥 냉동실에 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넣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껍질은 무조건 까셔야 됩니다. 껍질 안 깠다가 나중에 낭패 그냥 버려요. 아, 맞아요. 껍질 껍질을 까서 냉동실에 넣고 블루베리랑 또 두유. 두유? 네. 그렇게 해서 갈아 먹으면 두유가 진짜 고소하고 네. 블루베리는 상큼하고 바나나가 되게 달잖아요. 그 꺼내진 바나나가 진짜 달거든요. 약간 얼음틀 같은 데 넣거나 아이스크림 그런 거 네. 스틱 같은 데 넣어서 하면 네, 아주 베리 구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행복한 다이어트 식단 2위는요? 바로 스테이크 솥 밥입니다. 에이, 이건 살찌잖아요. 아니, 이게 밥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밥도 현미밥으로 하는 현미밥이 있네. 네, 현미밥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크는 단백질이잖아요. 오 맞아요. 그리고 또 쪽파를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저희가 여기 그래가지고 야채를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다이어트 레시피거든요. 그리고 네. 손님 왔을 때 하기도 진짜 좋고 제가 알려드리면 솥밥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겁나 쉽게 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겁나요? 네, 겁나 쉽게 하는 꿀팁이 있어요. 일단 준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쪽파를 이렇게 차차차차 썰어주시는 네. 거 하나랑 그리고 스테이크 이렇게 잘 구워서 이렇게 네. 차차차 썰어준 거 하나랑 준비해두시고 네. 밥을 일단 완성된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햇땡도 괜찮고 직접밥? 네, 그냥 뭐 전기밥솥에 한 그냥 집에서 먹을 밥도 괜찮고 네. 이미 그냥 먹을 수 있는 밥을 준비해가지고 솥에 기름을 둘러서 그냥 밥을 넣으면 밑에는 누룽지처럼 되고 엄청 쉬워요. 꿀팁이네요. 네. 그냥 솥에서 밥을 하겠다고 하면 망하잖아요. 저희. 그럴 수 있잖아요. 요리 못하시는 분이나. 네, 그런 분들은 이거는 진짜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손님 네. 왔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겁나 쉬운데요? 네. 겁나 쉽죠. 자 마지막으로 베스트 넘버 원입니다. 맛있지만 건강하고 질리지 않는 다이어트 식단 대망의 1위! 1위 이거는 피자예요. 이거 인기 진짜 많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저희에게 맞지 않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피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양배추 피자인데요. 근데 이거 맛 없게 느껴지죠? 양배추 피자라고 해서. 진짜 아니, 맛있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네. 양배추 자체가 좀 달짝지근해가지고 맞아요. 맛있게 될 것 같은데 네. 좀 약간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단계별로 네.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양배추를 채를 써는 거예요. 이렇게 네. 차차차차차 될 수 있으면 그 채칼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네. 채 쳐져 있는 양배추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식감이 맛있거든요. 칼로 썰면 조금 둔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최상의 맛을 원한다면 네. 일단 양배추를 채 썰어주시고 계란 4개를 까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양배추 위에 까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소금 후추를 이렇게 간을 차차차차. 해주는 거예요. 네, 차차차차. 또 간이 돼야 맛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름을 둘러주시고 프라이팬에 달궈지는 동안 저희가 그 양배추랑 계란 섞은 거를 이렇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부침개 전 이런 네. 느낌도 나네요. 근데 그거를 저희 옛날에 코로나 엄청 유행했을 때 네. 100번 젓는 달고나 커피 있었잖아요. 커피 맞아요. 100번 저어가지고 네, 유행이었죠. 네, 저희도 이거를 엄청 저어가지고 부풀릴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젓는 것보다 젓는 그걸로 하셔도 추천을 좋고 드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셔도 사실 운동 되는 거니까. 맞네요. 안 된다. 건강식이고 다이어트식이니까 직접 저으세요. 운동해야 됩니다. 네네. 부풀 때까지. 네. 몇 번 하면 부풉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베이컨이 또 저희가 필요한데요. 이건 네. 살짝 키토 다이어트에 되게 가까운 메뉴예요. 베이컨을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착 펼쳐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양배추 그걸 넣는 거죠. 네. 그럼 이게 한 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구워가지고 먹을 때 치즈 뿌려서 이렇게 탕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직접 만들고 드시고 하면서도 검증과 인증이 된 거잖아요. 맞죠? 네. 직접 만들어 드시고 네. 살이 원래 잘 찌는 체질이셨는데 네. 후기도 엄청 많이 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바프로디테님께서 바프로디테님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시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죠.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듣고 와서 우리 바프로디테님 또 모셔볼게요. 네,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듣고 왔고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명신님께서 양배추 피자 사진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와서 바프로디테님이 만든 양배추 피자 저희가 사진을 받아볼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다 뽑아 먹습니다. 저 인별그램에 올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 인별그램에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검색해서 그거 보시고 그냥 보기만 하면은 저희가 좀 그러니까 팔로우도 해주세요. 예예예. 예, 예. 팔로우 해주셔야죠. 네, 갑자기 그 홍보였습니다. 자, 실시간 질문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홍선주님께서 제가 채소랑 과일을 진짜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도 채소와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거는 맛있는 드레싱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샐러드가 있거든요. 네. 아,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조금 긴데. 이름이요? 그 차즈키. 이렇게 고민할 소스. 시간에 말하면은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네네. 그게 오이 못 드시는 분들 네. 오이를 싫어해서 그런 건데 네. 오이를 물 한번 쭉 짜가지고 네. 그릭 요거트랑 이렇게 버무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게 진짜 크림치즈 같이 맛있어가지고 오이를 한 통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소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과일은 제가 또 그릭 요거트 레시피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릭 요거트로 또 이것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건데 근데 블루베리나 딸기나 그냥 못 먹는 과일이 있다면 그걸 좀 한입 크기로 잘라서 네. 그릭 요거트에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으로 코팅을 하면은 그리고 얼리면 이렇게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되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단게 땡길 때 그거 한두 개씩 네. 집어 먹으면 네, 굉장히 맞아요.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참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린 요거트로 딱 만들어서 한입 쏙 먹으면 네. 또 얼마나 딱 행복합니까 그 하루가. 약간 얼추 뭐 탕후루 같은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3920님께서 아이들이 소떡소떡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소스가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들 간식 없을까요? 아, 있죠. 제가 만든 레시피 네. 중에 다이어터분들이 떡 을 드시면 진짜 살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떡 잘 안 쪄요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찝니다. 네, 떡은 좀 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너무 응축돼 있잖아요. 맞아요. 많은 밥이 요만해지니까. 그래서 만든 게 라이스페이퍼로 소떡소떡 만드는 거거든요. 오! 그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방금 말씀해 주신 분들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뭐 닭가슴살 소세지 꼭 안 먹여도 되잖아요. 좋아하는 애기들 소세지를 이렇게 라이스페이퍼에 올려주고 돌돌돌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소세지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꼬챙이 이렇게 끼워주면 그렇게 떡꼬치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소떡소떡 먹듯이 먹는 거죠. 아, 그리고 시중에 네. 요새 저칼로리 드레싱이나 저칼로리 소스들이 엄청 많이 많아요.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맞아요. 그 저칼로리 양념치킨 소스를 사봤는데 그 소스를 찍어 먹어도 괜찮겠네요. 네.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먹으면. 어울리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잠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바프로디테님은 닭발도 집에서 건강하게 직접 해드신다고. 아, 맞아요. 저 닭발도. 그러니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요리까지 하고 싶어지고 네. 닭발도 너무 양념이 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해먹은 거죠. 아. 그래서 국물 닭발을 해먹었는데 요즘 마라가 또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라 소스를 한 스푼 넣어가지고 대신 또 콩나물을 많이 삶아서 같이 닭발을 해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마라 닭발? 네. 이게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닭발의 냄새만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닭을 소주를 많이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잘 씻어주고 거기다가 양념을
내 입맛에 맞게 맛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맛보면서. 대신 이제 콩나물을 많이 삶아서 콩나물이랑 많이 같이 먹는다. 아. 그럼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요? 어, 약간 야채, 채소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네. 더 즐겨 먹는다는 네. 말씀이죠. 네, 네. 아까 소떡소떡 버전 하나 소개 다 안 됐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닭가슴살 버전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 버전 제가 아 이 중요한 버전을 놓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소세지 말고 이렇게 돌돌돌 굴렸던 것처럼 닭가슴살 소세지도 닭가슴살 소세지로 이렇게 돌돌돌 걸람삼을 네 라이스페이퍼로 말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소세지가 이렇게 있고 겉에는 라이스페이퍼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그걸 이렇게 구우면은 바삭 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오. 짱 맛있어요. 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네. 하나 보태자면 네. 그 요새 소세지 중에서도 닭가슴살 소세지 그 미니 소세지 그 있잖아요. 어, 한입크기로 된 거. 비엔나처럼. 어, 네. 그런 소세지가 나오는데 그런 소세지도 말아서 먹으면 그게 진짜 소세지 맛이 네. 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겠네요. 그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882 하나님께서 그럼 쌤 라면은 어때요? 아무리 행복한 다이어트라고 그래도 라면은 모르겠죠? 라면도 제가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있대요 있대요. 와 방법 어떤 건지 지금 공개해주세요. 제가 요리를 또 너무 좋아하니까 라면도 그냥 끓여 먹는 게 아쉬운 거예요. 네. 라면 레시피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어 이거 건강해 보인다. 다이어트 되겠다 싶은 라면 레시피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일단 라면을 준비하시고요. 네. 준비물은 땅콩버터, 식초, 마늘이 필요합니다. 에? 땅콩버터? 이상하죠? 네. 땅콩버터가 되게 다이어트 식품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게 단백질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아~ 땅콩버터에.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한 숟가락씩 먹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식초는 혈당 조절에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냄비에 라면 스프 건더기만 넣고 끓이는 거예요. 라면 면이랑. 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식용유에 계란 후라이, 아, 이거는 제가 먹는 버전이긴 해요. 저는 아까 같은 경우에 라면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 때 계란 후라이처럼 단백질이나 쪽파처럼 야채나 추가해서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없다고 맛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그리고 일단 그릇에 다진 마늘, 대파, 통깨, 식초 두 스푼, 분말 스푼은 반만. 그러면 이제 또 저희 나트륨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반만 넣었으니까요. 그렇죠. 반만 넣었으니까 거기에 땅콩버터 한 스푼 넣어주고 그 기름에 저희 아까 계란 후라이 했던 기름에 네. 남은 기름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스프 쪽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튀겨지거든요. 네. 중식 맛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확 맛있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네. 전혀 다이어트 느낌이 아닌 거죠. 네. 완전 속세의 맛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익힌 면 우리 끓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물 한 다섯 스푼 가져오고 면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네. 비벼 먹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탄탄면 맛이 나요. 아, 그게 상품명인가요? 메뉴 이름일 거예요. 아, 메뉴 이름이죠? 네. 네, 탄탄맨 네. 맛이 나요. 네. 오, 그럼 아 약간 일식 느낌의 중식 대만인가? 대만인가 중국 그쪽에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는 대충 네, 알 것 같네요. 맞아요. 대만 스타일이네요. 대만 스타일이래요. 아, 그런 맛이 네. 나는구나. 우리 김민주님께서 라면 면을 삶아서 헹궈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바로 먹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에게 라면을 줄 때 매운 라면 줄 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물에 헹궈주는 거? 그건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해주는 방식이고 네.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건강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아짐님께서 소스 없이 밥을 못 먹는 사람입니다. 핫소스, 쌈장, 라면, 소스 등등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런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맛있지만 속편한 소스가 있을까요?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요? 저는 소스 아 여기서 쌈장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파는 소스에 제가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먹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짠맛도 조절되고 뭐 당이 많이 들어있으면 당도 조절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진짜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춰서 먹으려고. 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속상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으로 이렇게 제조해서 먹으면 되는데 쌈장 같은 거 마늘 추가 네. 대파 추가 아니면은 아몬드 추가 호두 추가 이런 거 해서 먹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드셔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네. 저는 핫소스 같은 건 제로 칼로리 소스 요즘 많잖아요. 어, 맞아요.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쓰리땡땡 소스 네, 약간 그리고, 이런 거. 네. 그런 아, 거.
네, 좋습니다. 아니, 벌써 아니 시간이 확실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바프로디테님과 인사할 시간이 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라디오였는데 한번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너무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근데 샘디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었고 짝짝이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잘한 거고 또 궁금한 게 네. 있으면은 우리 바프로디테님의 너튜브 들어가셔서 영상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영상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수채 인별그램에도 올릴 거니까 팔로우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바프로디테님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앞에 보고 인사해주세요.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